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예, 갑자기 많은 분들 우리 기자님들이 이 친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소문을 안 내고 이렇게 결혼 발표를 한 번에 그렇게 했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무언의 약속처럼 저희 팬들하고 나는 비밀 연애를 하겠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거는 결혼밖에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 결혼 발표를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서 평생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떤 그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이렇게 많이 뭐라 해야 되죠? 처음에 많이 써주셨는데 진짜 그것도 감사 인사를 못 드렸어요.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문희준 씨가 사실 이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죠? 아니 왜냐면은 이게 또 저만의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.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도 네. 너무 저는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만 네. 또 집중되면 사실은 좀 마음이 좀 부담이 좀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기자분들을 위해서 동료 MC들의 축하 뽐뽐 선수 문희준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네. 부탁드립니다.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사실 경민이 형이 저보다 형이지만 후배예요. 선배가 결혼하는데 네. 이렇게 자꾸 이렇게 쩌물지 마세요. 정확히 1년 선배예요. 네. 그리고 심지어 되게 애매하지만 저보다 형이지만 제 배우자한테 형수님은 이라고 불러야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네. 관계입니다, 저는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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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수씨 잘 계시죠? 아, 그럼요. 항상 저 선배를 사랑해. 제가 진짜 네. 아끼는 후배입니다. 네, 제가. 가요계 이렇게 좋은 선배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.